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대창 곱창 그리고 마라 불닭볶음면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곱창과 대창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얇게 바스스 부서지는 맛있는 사운드를 위해서 열암곱창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운드가 여기 대창에서 잘 나요. 그리고 불닭볶음면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마라샹궈 소스를 섞어서 볶아볼 겁니다. 대창 먼저 요리해 볼게요. 중약불에 대창을 올려주고 자주 돌려주면서 4개의 면을 골고루 익혀주세요. 그런데 대창이 동글동글해서 4개의 면을 굽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대창들을 서로 잘 기대어지게 배치를 다양하게 해보시면 시간도 잘 가고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창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어서 이제 곱창도 넣어줬는데요. 처음에 지방이 노릇노릇하게 익도록 해주고 뒤집어서 곱창도 노릇노릇하게 익혀줬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너무 센 불로 익히면 대창이랑 곱창이 질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중이나 약불 꼭 기억해 주세요. 불닭볶음면은 평소 끓이던 대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면을 삶고 나서 물을 버리고 불닭소스 넣어주고 마라샹궈 소스 저는 한 숟가락 듬뿍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볶아주는데 이 마라의 향이 방 안 가득 쫙 퍼지더라고요. 막 입에서 감동의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하는 거 겨우 참았습니다. 요걸 그릇에 맛있게 딱 담아주고 김가루도 뿌려줬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창과 곱창을 찍어 먹을 소스도 그릇에 예쁘게 옮겨 담아줬고요, 파김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메뉴, 오랜만에 먹는 거라 그런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고소한 곱창만자. 와, 너무 맛있다. 좀 이렇게 고소하죠, 이렇게. 와,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불닭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데요. 와. 근데 마라소스 진짜 잘 어울린다. 여러분들 불닭볶음면에 마라소스 살짝 넣어서 드셔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뭐 마라샹궈 이런 거랑은 또 되게 다른 매력으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소스 진짜 맛있네.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마늘 향이 딱 살짝 나가지고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요. 짠! 맨날 제로만 먹다가 이거 그냥 콜라거든요? 야 이거 몇 달 만에 먹었는데 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야 이게 당의 맛이구나.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통대창을 먹어봤는데요. 역시 이제 제대로 잘 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조금 질기게 구워지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많이 구워본 사람도 조금은 급한 마음에 불을 세게 해가지고 빡 하면은 이제 그렇게 질기게 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중약불로 천천히 구워주시면 아까 제가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스스스스 부서지는 이 부드러운 대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불닭에 마라소스를 한 숟가락만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기름진 거랑.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서 저는 종종 마라샹궈나 이런 거 먹고 싶으면은 불닭볶음면에다가 이제 채소나 이런 거 조금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서 이렇게 먹어볼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 그 마라 불닭 우족찜도 진짜 레전드였는데 얘는 그거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맛있었습니다. 지난번 마라 불닭 우족찜 진짜 맛있었거든요. 와 또 먹고 싶네. 네,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콜라 뭐야? 진짜 맛있네.